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아, 예. 일과 끝나고 와가지고, 저희 김대리랑, 아, 같이 하려고 했다가 김대리가 지금 현장 가는 바람에 저 혼자 하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항상 여름만 되면은 저희 딸내미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곳인데, 여기가 깊어요. 예전에 여기가 담쌓기 전에는 여기가 내리막길이어가지고, 약간 구배를 쳐놨던 곳이라, 근데 지금 담을 치고 나니까 여기 물이 항상 보이거든요? 근데, 풀장을 이제 여기 놓게 되면 기울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일로 쏠리게 되고 여기도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콘크리트를 하면 좋은데 콘크리트 하게 되면 또 두껍게 하지 않으면 또 여름에 또 저기 뭐 겨울 지나면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스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깊은 곳만 위주로 아스콘을 채우고 나머지 남게 되면 얇게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스콘을 한 12포만 사왔는데 원래는 한 20포 넘게 사와야 되는데 차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프라이머 그 다음에 이제 다짐기는 만들었어요. 제가 일단 만드는 거 일단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당에 뭐 아스콘 칠 일 있으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스콘 12포대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갈고리로 어느 정도 이제 구배를 잡아서 빠른 다음에 이제 다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12포를 깔았는데 티도 안 나네. 어쨌든 여기가 가장 깊은 데니까 이제 물은 이제 이쪽에 안 고일 것 같아. 네. 딱 이게 눈으로 봐도 이제 굴배가 좀 잡힌 듯 합니다, 이제. 아스콘 12포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한 포에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12만원씩 쓴 겁니다, 이거. 아, 티도 안 나네. 이상으로, 아스콘 포장 마무리하겠습니다.